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8일에 출연했던 가수 태우정 엄마입니다. 제 아들 태우정은 올해 33살입니다. 지적장애 3급입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꼬집히고 연필로 찔려서 손등에 피가 나고 온몸이 발길로 차여 멍투성이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누가 그랬냐고 물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작은 소리로 아파, 하지 마, 찌르지 마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들이 학교 축제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왕따도 당하지 않고 맞고 들어오는 날도 없었습니다. 노래가 아들을 살린 겁니다. 우정이가 22살 때 온몸의 기관에 염증이 생기는 크론병에 걸렸습니다. 염증에 배가 터질 듯 부풀었고 물도 마시지 못해 몸무게가 38kg까지 빠졌습니다. 세상에. 아들은 너무나 아파서 제게 어머니,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가수가 돼서 고생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 라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또한번 노래가 아들을 살렸습니다. 아들은 노래와 장구를 치며 조금씩 회복되었고 지금은 60kg에 건강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우정이는 아침마당 출연 후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연습실이 없어서 1년을 울고 다녔는데 방송을 보고 배밭 사장님이 창고로 쓰던 컨테이너를 비워 연습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방송을 보고 안쓰럽다며 장구 학원 원장님이 무료로 장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서 초대 가수로 불러 주셔서 전국을 다니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작곡가님이 곡을 주셔서 곧 노래도 나옵니다. 우정이는 조금 느리지만 잘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최고 점수로 운전면허를 따 운전도 잘합니다. 정리정돈에 설거지도 아주 아, 잘합니다. 못하는 게 뭐야, 그러면. 제 아들 태우정 정말 멋있죠? 또 많은 분들이 도전 꿈에 보고 팬이 됐다며 우정아 파이팅을 외치며 응원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정이가 오늘 장구의 신 박서진 씨 앞에서 장구를 친다며 너무 좋아합니다. 멋진 가수 태우정 많이 응원해 주세요. 노래하고 장구 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가수 태우정 씨입니다. 오늘 부를 곡은 영탁의 찐이한데요. 아, 많은 분들이 박수로 함께 장단 맞춰주시면 참 좋겠네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바람이 청해듣겠습니다. 많네. 태우정 씨의 무대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랑.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랑.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전부인 사랑.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랑.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찐 장구 연주자가 여기 있었네요. 네.